안녕하세요, 쇼맨 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율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정국님 저희 스탠딩 넥스트 유 리액션 영상이 조회수 6만이 넘었어요. 6만이 저희도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와, 물론 이제 다 정국님이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또 정국 팬분들이, 아미분들이 라이브 영상 꼭 봐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I Hear Light Radio에서 한 영상이랑 이번에 타임스퀘어에서 한 영상 두 개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완전 방금 따끈따끈 나온 타임스퀘어 영상을 이제 리액션 하기로 했는데, 오늘 기대되시나요? 일단은 타임스퀘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요.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한국인으로서 뭔가 자부심이 딱 생기는. 그렇죠. 진짜. 어떤 무대를 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워낙 또 라이브 잘 하시니까. 맞아요. 기대되는데 바로 가보시죠. Let's get it. Let's go. 장쿡. Hey, New York City. I'm 장쿡 of BTS. That's that point. 와, 생 라이브네, 생 라이브. I play slow. I push up on this funk and give me miracles. 와. Waking on. I will let the ride is something we control. Hey, you know that. 와, 가사. 아, 진짜 이거는 스케일이 굉장히 이해해. 아, 와이프도 한국으로 왔는데. 저 노래 부르면서 마이크 컨트롤 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 진짜 뭔가 열변을 통하는 게 있잖아. 진짜 한 10% 정도 막 AR 관련된 아, 근데 이건 진짜 땡큐. 콧봉 빼고 대단하다. 저는 이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와, 남자인데도 이런데. 진짜 폼 미쳤다. 정쿵 폼 미쳤다. 와. 네, 이렇게 저희 정국님이 이제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스탠딩 넥스트 투 유 부르는 영상 리액션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국뽕 빼고 솔직한 리액션 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셨나요? 아, 뭐, 약간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냥 벙찌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솔직히 뭐 정국님이 잘하는 잘한다 잘한다는 거는 너무 많은 이미 알죠. 걸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은 이거 진짜 생 라이브입니다. 아... 이거 진짜 생 라이브입니다. 이거 진짜 마이크 삐끗하는 순간 진짜 티 확 나는 그런 라이브인데 너무 거의 뭐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숨 쉬는 구간, 춤추면서 마이크 바꾸는 손, 그리고 동선 이런 것까지 정말 빠짐없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성공적인 무대를 하셔서 정국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 데가 제가 감사할 정도로. 저희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리액션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저희는 항상 이제 솔직하게 맞아요. 진짜 영상 찍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저는 진짜 솔직하게 했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했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가수의 꿈을 키웠던 적이 있는데 이 무대를 보면서 아, 안 하길 잘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그러니까 물론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사실 좀 재능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진짜 슈퍼스타. 사실 큰 무대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전 슈퍼스타라 생각하는데 저런 상황에서도 진짜 긴장 하나 없이 엄청 여유롭게 보컬 할 때 사실 저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있으면은 호흡이 딸리는 게 솔직히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긴장을 하면 긴장을 호흡이 하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거 다 빼고 춤도 저렇게 격렬하면 한데도 저렇게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물론 저는 뭐 한국 사람이라서 자랑스럽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냥 한 명의 가수로서도 이미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미 분들은 충분히 자랑스러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이 텐션이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텐션 잘 안 나옵니다. 네, 진짜 저 거짓말 하나 진심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뭐 방탄소년단 분들이 뭐 팬이 많다고 저희가 조회수 잘 나온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기대되고 기대에 충족 이상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이거 뭔가 역대급 리액션 나온 이거 약간 안 보기 잘했다. 진짜로 지금까지 묵혀두기 잘했다. 뭐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오늘을 기다렸어요. 원래 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국님의 스탠딩 넥스트 유 타임스퀘어에서 한 무대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 라이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 또 아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다른 영상에 대한 리액션이 궁금하시면은 꼭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